예, 이곳은 30년 전통의 순록두 빈대떡, 예, 김갱진 순록두 빈대떡 집입니다. 예, 뭐 항상 최고보다는 고객께 감동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예, 만안구 예술공원로 156-1번지입니다. 네, 여기서는 예, 밖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식당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더 넓은 그 공간들이 예, 자리가 되어 있어서 예, 단체 손님 및 예, 뭐 많은 분들이 한번 동시에 예,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사장님 너무 맛있겠어요. 이거 뭐예요? 녹두 빈대떡에 해물 부친 게 뭐야? 아, 요거는 녹두전, 요거는 해물파전. 세상에, 해물이 너무 푸짐하게 들어가요. 와, 맛있겠다. 드시게 해드려야. 네. 아, 푸짐하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그 안양 그 예술공원이 되게 그 아름답고 좋은데요.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한 45년 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 안을 둘러보니까 안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 이게 두 필지인데 한 1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빈대 녹두떡 이게 이제 뭐 아주 그 순녹두라고 있습니다. 예, 순녹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네. 어떤 축제 어떻게 나갔습니까? 네,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안양시민축제가 중앙공원 평촌중앙공원에서 매년 열렸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도 6회 내지 7회 정도는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안양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겠다고요. 예, 많이 홍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관악산 등산로 지임로이기도 하고 안양 예술공원이 이제 앞으로 그 뭐 저 관악 수목원도 열리고 뭐 이러면은 앞으로는 예. 더욱더 이제 많은 분이 오실 것인데 예, 예. 제 최근에 좀 많이 찾는 부류들은 어떤 분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 아, 현지인들도 뭐 등산객이 등산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안양 근교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근교 서울이나 요 근처에서도 많이 행락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예. 주로 이제 뭐 관악산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양 예술공원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예.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음식도 한 50여 종 이렇게 예. 다양한 품종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이제 녹두. 그렇죠. 예,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예.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위험, 어려움도 좀 많을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우리 사장님 좀 그 뭐 실제로 가장 뭐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계시니까 예. 어떤 분야에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 모든 그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단축된 것도 저한테는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수 제한이 제일 그렇습니다. 다섯 명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서부터는 또 3명서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나라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참여는 하지만은 빨리 풀려서 우리 전부 걱정을 더 덜어놓고 많은 손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모든 소상공인들의 뭐 바람이 예. 이제 그럴 것인데. 지금 뭐 보니까 주로 이 제가 이 소상공인들 쭉 만나면서 안양 예술공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차 공간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우리 뭐 사장님도 거기에는 다 변함이 없으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뭐 행정적으로 보면 안양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나 또 이렇게 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 보는데 예. 뭐 시에 어떤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 상가연합회에서 예, 번영회라고 하는데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차도 확장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치지 않지만 이 도로하고 경계성이 있는데요. 나무 있는 곳까지 공간이 사실 필요 없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을
좀 넓혀주면 1m 정도 이상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주차를 해도 양쪽으로 통행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도는 너무 넓고 쓸데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밀리면 빠져나가기 힘든 곳이 예술공원의 경내 차도입니다. 우리 그 모든 회원들이 이 부분을 제일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도 주차 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 코로나를 좀 빨리 이겨내고, 네네. 예, 사장님 하시는 일도 좀 번창하시고, 네네.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의 또 저 빈대 녹두 빈대떡 많이 더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것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